포스트 입판에 강연 시작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좀 적어달라고 했더니 오늘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내용이 하나하나 포스트 잇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오시는 게 불편하신가요? 아니, 예, 네, 제가. 한번 예. 오셔서 교수님 어떤 내용이 제일 네, 궁금증에 좋은가? 예, 이건가요? 예, 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빛과 자기장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강연 자료에서도 이제 보셨는데, 네. 사실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빛이라는 거는 이제 전자기파, 전자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파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아까 그 맥스웰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빛은 결국은 전자기파라고 불리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빛이라는 거는 전자기파, 전자파와 자기파의 같은 이제 혼합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게 지금 그 반도체 소재를 좀 연구를 하는데요. 빛을 이용을 해서 그거에 조금 뭐 비슷한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그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했냐면은 이제 빛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전자 소자들 굉장히 좀 커 보이죠. 뭐 손톱만한 거 안에 뭐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 영구적으로는 이게 그 저희가 전자 하나 혹은 전자 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습니다. 사실 실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그 빛과 자기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빛을 이제 제가 평광을 줄 수 있습니다. 평광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데 전자 하나를 가지는 그 어떤 소자에 빛을 평광을 이렇게 주는 방향에 따라 전자의 방향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빛을 주면은 전자가 동글동글하게 움직입니다. 전자가 움직이면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빛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고 실제 응용도 할 수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지금 현재 기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전자 하나, 전자 두 개.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빛으로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포스트잇 질문은 김희 교수님께서 골라주시죠.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이거 아시겠어요? 네. 깨알같이 적어주셨어요. 3차원 물체를 음굴절 렌즈 앞에 놓으면 물체의 이미지가 3차원으로 계속 보이나요?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네요. 네, 저 질문은 이제 강연을 듣고서 이제 응용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질문하신. 듣기도 전에 네. 지금 이 정도 생각하셨어요. 네,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이제 카메라도 그렇고 이렇게 상을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찍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렌즈들은 대부분 이렇게 3차원 영상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보이는 어떤 한도 내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옮겨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야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3차원 물체의 앞부분의 이미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이미지도 그렇고 아래 위도 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다 어떤 모든 이미지를 다 동서남북의 이미지를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과연 가능할까?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렌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잘 보면은 이제 거기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저기 음굴절 렌즈 저 PPT 파일을 좀 보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아 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점광원 하나가 이렇게 파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점이 이제 음굴절 렌즈를 지나서 그다음에 여기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이 이제 점으로 가는 걸 우리가 그냥 이미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 지금 결과는 점에서 나오는 모든 방향의 빛이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가는 빛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다시 모든 방향으로 빛이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관측자가 이 어떤 이미징이 되는 그런 빛을 정면에서 보더라도 점이 보이고 옆에서 보더라도 보이고 또 다른 쪽 왼쪽에서 보더라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의 이렇게 빛을 다 전달해 주는 그런 렌즈입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3차원 물체를 저희가 음굴절로 전달을 한다고 하면은 이 물체는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개의 점광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금 물병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어서 한 천만 개의 점광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거를 음굴절 렌즈 앞에 딱 두면은 이 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점들이 그대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뿜어내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음굴절 렌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해상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3차원 어떤 이미지 즉 어떻게 보면 홀로그램하고 통하는 영역이죠. 홀로그램은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하는 거지만 음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어떤 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포스트잇 질문까지 해결했고요. 제가 뜯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교수님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글씨 제일 크게 써져 있는 거 고르신 거죠? 빛의 속도가 불변한다는 것을 100년 전 과학자들은 어떻게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예, 메타 물질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물질들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가 세계 빛의 해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뭐 100년이 되는 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10년 더 전에 1905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110년 전이죠. 이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가정한 것이 빛의 속도는 이제 관측자 속도에 무관하게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역사를 보면 맥스웰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스웰이 전자파의 존재를 예측을 했고 그 전자파의 속력의 식을 이렇게 계산하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초당 뭐 30만 킬로미터인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별빛이 오는데 지구가 움직입니까? 그 별빛의 속도가 그거냐? 별빛의 속도 빼기 지구 움직이는 속도 이게 지구에서 본 별빛의 속도가 아니냐? 또는 지구가 이렇게 가는데 지구가 가는 쪽에서 오는 별빛의 속도는 더 빠르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맥스웰의 이론은 지구상에서 측정된 전기장, 자기장 이론 현상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계산해낸 빛의 속도거든요. 그럼 지구상에서 측정한 건데 뭔가 이상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아주 정밀한 실험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켈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간섭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둘로 나눠서 이 동서 방향으로 갔다 오게 하고 남북 방향으로 갔다 오게 해서 간섭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서남북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방향이 바뀌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왕복하는 빛이 있고 거기에 수직으로 왕복하는 빛인데 똑같이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밀 실험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 빛의 속도에서 지구 속도의 영향을 구별해낼 낼 수 있을 만큼 정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걸 동서남북을 바꿔놔도 변화가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게 이러한 빛의 속도는 지구의 속도에 무관하다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대해서 또 여러 학자들이 뭐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자꾸 뭐 이야기가 조금 센 것 같습니다만 빛이 전자파라면 내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파는 공기가 매질이고 지진파는 이 땅 지각이 매질인데 전자파는 또 매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이 절대 공간에 매질이 있고 허공에 매질이 있고 이게 절대 공간을 구성하고 그게 뭐 수축된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가정한 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가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모든 물리 방정식이 움직이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방정식을 써도 또는 서 있으면서 써도 다 똑같은 방정식 세트로 표현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공간이란 절대 좌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합리화하려면 빛의 속도는
움직이면서 보거나 정지해서 보거나 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뭐 마이켈슨이 발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그걸 좀 명확하게 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잇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7시 30분 강연하기 5분 전까지 항상 받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혹시 포스트잇 질문 있으시면 7시 25분까지 밖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에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연장에 미처 못 오셨던 분들이 강연 들으면서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셨거든요. 상당히 많이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함께 좀 이 궁금한 사항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율과 투과율 중 하나가 음일 경우에 물질이 자연에 찾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이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이제 투과율이 이제 투자율을 잘못 쓰신 것 같고요. 오타신 것 같고. 투자율을 아까 주식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금속이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금속에서 우리 가시광의 빛에 대해서 금속은 그 투자율 값은 그냥 진공에서의 값과 똑같고요. 1인데 유전율은 음수의 값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한 그 금속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금속의 그 유전율은 사실은 이제 그 실수 복소수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실수부는 음수고 허수부도 있어서 허수부는 또 이제 빛이 통과를 못한다 뭐 이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자성체 중에는 유전율은 1인데 그 투자율이 음수인 그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음수인 것은 자연에 없는 이유가 이러한 유전율이 변하게 하는 것보다 투자율이 변하는 그런 어떤 공진 주파수는 그 주파수가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율은 이제 빛이 전기장이 막 들어갈 때 전자가 막 따라서 움직여서 생기는 것이고 투자율은 빛의 자기장이 들어갈 때 전류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자가 막 돌아가서 생기는 건데 이게 더 느립니다. 그래서 그 공진이 일어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둘 다 잘 맞춰서 유전율도 음수, 투자율도 음수인가 되는 것은 자연에는 이제 없는 것이죠. 네. 네, 네이버 댓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카오스 질문 있습니다. 음굴절 렌즈를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렌즈는 색소차가 있어서 정밀성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있을 텐데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댓글이라서 먼저 쓴 게 아래로 가고요. 그 다음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건지. 뭐 제가 대답할까요, 김희규? 뭐 제가 대답할까요? 네. 예, 그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특성이 파장마다 달라져서 색소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러한 컴퓨터 계산도 하나의 단일한 주파수 또는 단일한 파장의 빛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장마다 그러니까 뭐 유전율 값 투자율 값을 어떤 특정한 값에 딱 맞춰놨는데 빛의 파장이 달라지면 그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투명 망토 같은 것도 그게 특정한 파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에 대해서는 됐는데 녹색 빛에 대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메타물질에서도 최근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냐면 특정한 하나의 파장만이 아니라 어떤 파장 대역에 대해서 그런 메타 물질의 성질을 갖게 하자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공진이라는 현상, 공진 주파수라는 현상에 의존하기보다는 공진에 의존하지 않는 뭐 다른 방법으로 좀 그 넓은 파장 대역에 대해서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이 최근 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께서는 더 붙이실 내용 없으신가요? 동의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객석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얘기가 끝나자마자 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오늘도 두 개인가요? 예. 일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개의 질문을.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메타물질이라는 게 유전율과 투자율이 음인 그러니까 빛의 파장보다 작은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자마다 유전율이랑 투자율이 다 각각 있을 텐데 이 메타물질을 새롭게 만들어내려면은 소재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페널토이 두 번째 주제에서 이 터널링이랑 이 정보 이동이란 단어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빛이 정보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순간 이동이 원자 단위에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간에 제약이 없이 이렇게 정보의 이동이 가능하면은 빛보다 더 빠르게 정보가 이동하는 게 가능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메타물질과 관련된 질문부터 해결을 해주시죠. 이제 또 잊어버렸네요. 첫 번째 질문이. 그 뭐였었죠? 아 어떤 소재로? 예, 그 이러한 투자율이라든가 또는 유전율이란 거는 그 원자 하나에 대한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이 볼 때 원자들 여러 개 많은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어떤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원자 하나에 대한 성질이 아니고 이미 그 빛이 볼 때 여러 개 많은 원자들의 어떤 군집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보다 원자 크기는 엄청 작은 뭐 수백 배 이하로 작은데 그렇게 작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빛의 파장보다 10분의 1 정도만 작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메타물질입니다. 그럼 메타물질의 아까 그런 구조물은 뭐로 만드느냐? 그거는 기존에 있는 원자로 만들어야죠. 기존에 있는 원자로 만드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한계는 또 있습니다. 그런 메타물질의 구조체를 만드는 게 뭐 새로운 원자로 만드는 건 아니고 뭐 기존에 존재하는 원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빛이 느끼기에 어떤 효과적인 뭐 유전율이라든가 그런 투자율이 나타나는 게 꼭 원자처럼 작은 것들 가지고 안 해도 그보다 더 커도 파장보다 충분히 작으면 그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질문 순간이동 터널링 순간이동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불확적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불확적성 원리가 있지만 그 터널링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면은 시간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즉 시간이 짧고 짧은데 뭐 주어진 에너지는 그보다 더 짧으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두 개의 고분은 사실은 어떠한 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늘어나면 에너지는 줄어야 되고요. 시간이 작아지면 에너지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링이 일어난다는 거는 뭐 빛이 터널링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자가 터널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빛이 터널링에서 전자가 터널링에서 이렇게 가는 그 시간 대비 전자가 보는 그 에너지와 터널링 되는 시간의 곱은 사실 일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터널링을 해서 정보 전달이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답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했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손 드신 거예요? 네, 곧 마이크 가겠습니다. 손에 맞고 드셔서요. 이 하품을 하신 건지 손을 드신 건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 아, 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소개요? 네, 누구라고만? 아, 저는 서울고등학교 1학년 조성주라고 하고요. 네. 그 아까 메타물질의 구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구조가 아까 금속 막대하고 뭐 C자 링 두 개 이렇게 겹쳐놓은 게 이렇게 배열이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러니까 한 패널로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러니까 원래 의도된 걔가 가진 의도된 굴절률이 한 어떤 방향에서 빛이 전자기파가 입사할 때만 적용이 되는 굴절률인지 그게 궁금해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든 다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완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예습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빛이 이렇게 가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면 빛이 가면 전기장이 가는 방향의 수직으로 뭐 진동하고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메타물질 구조에서 이렇게 전기 그 금속 막대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빛의 전기장 진동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면 전기장 이쪽 진동하니까 그런 뭐 음의 그 유전율이 0보다 작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빛이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냐? 이런 전기장 이렇게 진동하면 이 막대 방향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또 마찬가지로 고리가 있는데 고리는 빛이 뭐 이렇게 가면 자기장이 이렇게 진동할 때, 즉 고리를 뚫고 자기장이 진동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면 또 안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그 보시면 그림 중에 3차원으로 만든 구조가 있습니다. X축, Y축, Z축에다 이렇게 그런 고리형 구조를 만들어서 한 것들. 그것이 여러 방향으로 가도 다 그런 메타물질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고 이렇게 뭐 3차원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질문을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주신 것 같은데요. 저를 쳐다보고 웃으셔서 그럼 간략하게 저를 보고 웃으셨던 정하원 교수님께 질문 하나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를 보고 웃으셔서요. 네, 질문은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타임에 네, 대한 네. 투명망토를 물어보셔가지고 모른다고 답을 했는데 여기 카우스에 오신 분들은 다 과학에 대해서 한가락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구글을 해가지고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타임을 없애는 그런 실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보니까 수학적인 그 비슷한 이용을 해가지고 빅뱅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서 궁금했었던 점은 뭐냐면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물질 디자인에 그러한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빅뱅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사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화살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어널리지로 풀어봤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과거로의 타임 트래블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논문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간과 관련 시간의 역전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메타물질의 디자인에 시뮬레이션 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것이 논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의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그럼 과연 과거로의 타임 트래블이 항상 불가능하냐? 아직은 이론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어쨌든 그 시뮬레이션은 얘기하기로는 과거의 타임 여행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알아들을 수 없게 교수님 알아들으실 수 없게 얘기하는 바람에 교수님 조금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해결을 다 해봤는데요. 오늘 이 패널 토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두 분 패널 교수님들께 좀 여쭤보려고요. 김희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카오스에서 나온 질문들이 어떻게 대중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아까 고등학생분들도 질문하셨고 저쪽에 이제 그 질문했는데 그런 어떤 궁금증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언어적으로는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 메타머티리얼의 첨단에 이제 맞닿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상이 그다음에 이제 한계 영역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궁금증이 지금 메타머티리얼 연구하고 딱 밀접하기 때문에 이 오늘의 강의는 굉장히 깊이가 있었다. 이제 뭐 질문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만큼 다 아시는 내용 같고요. 내용이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대부분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로 인사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교수님 소감과 함께 교수님께 나에게 메타물질이란 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또 처음 듣는 질문이라 이게 당황스럽고요. 사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서 처음에 준비를 했을 때 이 오세정 교수님하고 정하훈 교수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해서 많이 쉽게 고치고 또 스텝 한 대 또 야단 맞았습니다. 아직도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두 분 교수님들랑 막 또 더 쉽게 고치고 또 더 쉽게 고쳐야 되나 하고 막 더 열심히 고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이 정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수준이 아주 높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리스 말로 비안드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이런 새로운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뭐 많이 이런 그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또 질문하신 학생분들이 아마 또 그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앨런 케이가 했다는 말 그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고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비선형 과학을 만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뭐 블렌벨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역사는 아주 비선형적이다. 그건 자기가 비선형 과학을 했으니까요. 역사는 아주 비선형적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분야에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서 말장난 같습니다만 하여튼 똑똑한 학생들이 이러한 과학의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아까 이 메타물질 음굴절도 러시아 학자가 뭐 40년 전에 한 거를 다 잊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만드는 기술도 생기고 또 이론적으로 더 심오하게 파고들어가면서 엄청난 붐이 일어난 분야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또 여기에 계신 학생분들도 앞으로 그 창의적인 그러한 일에 많이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의 메타물질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창조적인 미래 꿈나무들이네요. 네, 창조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과 또 패널 토요로 고생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타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더 패널 토요의 우스갯소리를 많이 섞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 잘 되셨죠? 아니요 나왔습니다. 어디서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아홉 번째 강연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강연 한 강연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의 석현정 교수님 나오시고요. 전에 패널로 나오셨었던 교수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빛, 색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지막 굉장히 또 독특합니다. 패널로는 복병준 특허 디자인 전문 변리사와 또 지호준 사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젊고 예술적인 분들이 패널로 등장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